인문적 소양 그러면 무슨 뭐 인문학을 해야 된다. 인문학? 그러면 야, 그 어려운 걸왜 하냐? 뭐 순수 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뭐 플라톤의 국가론? 아이고, 그건 철학자는 하지. 동양으로 오면 주역, 논어, 맹자? 그걸 해야 하냐, 어렵게. 인문적 소양은 인문학적 소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아니고 인문적 소양이에요. 인문적 소양. 이거 무슨 인자입니까? 사람 인자. 이거 무슨 문자예요, 이거? 그럴 문, 그러죠? 이거 원래 무늬 문자입니다. 무늬, 원 무늬 있죠? 무늬 문자예요. 나중에 이자가 생겼지만은 무늬 문자로. 이게 원래 무늬 문자예요. 그러니까 인문적 소양이라는 것은 당신에게서 사람의 무늬가 나타나야 된다. 당신에게서 사람의 색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색채, 권력의 색채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인문적 소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도구로 인문학을 하는 거지.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그러면 잘 몰라. 그러니까 인문적 소양이라는 게 사람 냄새가 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다단계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받는 것은 사람 무늬가 안 나타나고 거기서 돈 무늬가 나타나. 돈 냄새가 나, 돈 냄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천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개인의 품격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인격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인격이라고 합니다. 한 개인의 품격을 인격. 국가의 품격을 우리는 국격. 그런 말 들어봤죠? 국격. 여기다 나라만 붙이면 되죠. 국격. 국격. 그런데 각 나라마다 말해, 저 아주 굉장히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있고 어떤 나라나 시정자폐가 있고 그래요.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인 전부가 인격적으로 우수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의 국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높이 평가해줘. 그렇죠? 그 사람 개인을 모르니까. 회사도 뭐가 있겠어요? 회사도 사격이 있겠죠. 그렇죠? 회사에 격이 있어요. 사격. 사격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도. 사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회사에도 인격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삼성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삼성 같은 경우는 진짜 엘리트 사원이 있는가 하면 거기도 아주 오만 잡탕 같은 놈이 있을 거라고. 구글에도 그렇고 애플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교양과 양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삼성에 근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단은 어이구 괜찮은 회사에 근무하시네. 다시 말하면 삼성이라는 회사의 격, 사격이 그 사람까지 높여준단 말이에요. 아무튼 사격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격을. 그러면 사격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야 이제. 이제 지난주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설득 산업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객과 새로운 사업자를 설득해서 들어오게 하지 못하면 이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 설득의 수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미 23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이세 가지다 하는 걸 규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느 학자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없어. 맞다. 맞다. 지금 미국에서 경영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이 임상 연구를 한 것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과 딱 일치한단 말이야. 그게 첫 번째가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 두 번째가 파토스. 파토스. 세 번째가 에토스입니다. 자, 그런데 로고스는
logic,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이성에 호소하고 논리적 설명을 통해서 설득하는 게 로고스예요. 에토스는 그 사람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예요. 신뢰. 아무리 로고스, 파토스가 영향을 미쳐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뭐하고 연결, 인간의 문이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인간의 감수성. 이것은 감정이입 능력과 연결됩니다. 엠파시.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려운 걸 보고 도와주고 싶고 어려운 날에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싶고 상대방이 슬프면 내가 슬퍼지고 기쁘면 나도 기뻐지고 하는 게 엠파시의 감정이입 능력 또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르는 게 인문이에요. 상대방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자식 배가 고프건 말건 나는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감수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감수성을 높이는 게 사격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인문적 소양을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적 감각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문호를 아시죠? 톨스토이 세계 최고의 문인 중에 한 분입니다. 톨스토이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Wise Thought for Everyday라는 책인데 일상생활에서의 현명한 생각들 그러니까 일장의 수상록인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묵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일기체로 쑥 써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시중에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를 번역하지 않고 이 중에 핵심만 골라가지고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그래가지고 아주 얇은 책으로 번역되어 있어 나오는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책은 굉장히 두꺼워요. 365일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 톨스토이는 현재다. 그래서 현재. 왜냐하면 물리학적으로도 현재는 시간이 제로인 시간을 현재라고 합니다. 현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딱 지금 순간 이 순간이 현재예요. 1초 전에는 뭐예요? 과거죠. 1초 후에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1초 전은 과거고 1초 후는 미래라면은 현재는 시간이 제로인 시간이 현재예요. 물리학적으로.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순간적인 것들이 합해져서 이 평생이라고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과거를 살지도 않고 미래를 살지도 않는다. 그 톨스토이 책이 계속 설명됩니다. 단지 현재를 살 뿐이다. 그래서 현재의 집합이 평생이 되기 때문에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톨스토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 통 안 보셨네. 통 안 보셨어. 뭐 보실 필요 없어요. 그 핵심 내용 요거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 누가 가장 중요한가? 톨스토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현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냥 주장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동의해요. 현자들이. 즉 현재가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이 시간이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다시는 이 시간은 오지 않거든요. 오지 않거든.
지금 지나가버린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강의하는 일이고 여러 사장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듣는 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남편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갔다 오면 다리를 분질러 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분질러 놓고 뭐 붙여 놓고 그건 뭐 지금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야. 누가 가장 중요한가?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말이죠. 제가 군대에서 보면은 쫄병들 중에 되게 농땡이가 있어. 야 인마 너 왜 농땡이 피어 인마. 아 저 사회 나가면 잘할 겁니다. 그 자식은 사회 나가도 농땡이 피어. 절대로 현재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요 미래 잘할 수가 없어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현재도 잘 못하고 미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FM에서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심합력, 동반성장, 저 오른쪽에 보시면 자장격지, 휴수동행, 굉장히 중요한 말. 휴수동행, 손잡고 같이 가자요. 같이 가자. 이거 시경에 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고상한 말이에요. 시경에 있는 말, 시경. 북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쳐도 같이 손잡고 가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다시 말하면 애터미에서 지향하는 가치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결코 아니에요. 같이 손잡고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 겸손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자본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원의 우리 미팅 시작하기 전에 외쳤던 사원 결론이 겸손이 섬긴다란 말이에요. 겸손은 본질적 가치입니다. 도구적 가치가 아니에요. 겸손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지루하게 하느냐면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겸손은 인사자라고 무슨 웃고 하는 게 겸손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이란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 겸손이라고 그래. 자, PPT를 보면서 우리 하나씩 얘기를. 자, 캐피탈, 자본이에요. Productivity, 생산성, income. 자, 우리가 고소득을 올리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생산성이 높으려면 자본으로 무장해야 돼. 자,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실증적 분석입니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가 아니고 if then이에요. 무엇이라면 무엇이다. 과학적 인과관계를 설명한 것. 즉 가치판단 배제입니다. 가치중립적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자 지금까지 로고스 이성에 호소하는 게 설득의 10%라고 그랬어요. 파토스 감성에 호소하는 게 설득의 30%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품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적인 신뢰감이 60%예요. 그런데 야 로고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네. 그게 아니에요. 로고스와 인간적 신뢰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횡설수설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것은. 그래서 인간적 신뢰감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모든 이 신뢰라는 것은 소위 학자들은 그걸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소셜 캐피탈, 신뢰. 신뢰가 없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신뢰.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요 신뢰, 실. 이게 무슨 자예요?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는 신앙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진 게 말이에요. 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말이 사후적으로 사후적 행동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걸 신이라고 해. 내가
파트너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을 초빙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나중에 행동하는 거 보니까 지 주머니 채우려고 그런다. 그건 뭐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는 내가 한 말이 사후적 행동에 의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근데 신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원칙하고 원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원칙은 프린시플이거든요. 프린시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원칙을 지키면요 손해 많이 봅니다. 손해 많이 보는데 사필귀정이란 어르신 사필귀정이란 말 아시죠? 처음에는 꼼수 부리는 놈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세상 만사는 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되겠다. 사필귀정을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의 요체는 역시 신입니다. 신뢰예요. 신뢰. 부하들이 믿었어. 이순신 장군 믿었어. 왜 믿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원칙을 한 번도 위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손에 무지무지 봤어요. 손에 무지무지 봤어. 파직을 몇 번 당하고 사형 선고를 몇 번 받고 그래도 원칙을 안 굽혔어. 그 다음에 아주 병조판사의 소실 첩의 딸이 있는데 병조판사가 어떤 지금 국방부 장관. 그 이순신을 보니까 그 사람이 꽤 괜찮거든. 그러니까 자기 사위 삼으려고 하고 했는데 그걸 거절해 버렸어. 난 누구의 지금 같으면 누구의 백 비선 실세로 진급하기 싫습니다. 거절. 야, 그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쫙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파직당해가지고 또 쫓겨다녀. 쫓겨다녀. 그런데 46세, 47세 됐을 때 옛날 같으면 그 굉장히 고령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뭐 수명이 뭐 한갑 지내면요. 그건 굉장히 오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46, 47세 됐을 때 우리 조선을 구한 인물이 있습니다. 유성룡. 유성룡 대감 아시죠? 서해 유성룡 대감. 그러니까 난세에는 그런 아주 현신들, 그리고 아주 선각자들이 있어요. 유성룡 대감이 이순신 장군하고 한 마을에 살았죠? 한 마을에. 잘 알아. 어려서 유성룡 대감이 물론 연배가 많죠. 근데 유심히 본 거야. 유심히 본 거예요. 저놈이 노는 걸 보았더니. 이 보통 놈이 아니야 이거. 어? 그래서 외적에 지금 그 당시에 일본의 동향이 지금 수상쩍다 이거야. 그런데 국가를 지킬 사령관이 없어. 예, 선조라는 영감탱이는 지금 있으면 내가 조인트를 까버릴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영감탱이고 유성룡 대감은 지금 말단에서 소대장하고 있는 말이야. 이순신을 보고 저놈이 나라를 구할 놈이다. 그 당시는 소대장보다 조금 높았어. 육군 소령이었어. 우리나라한테는 정읍 현감이었으니까 정읍 현감 종육품이거든. 아주 말단 관리예요. 종육품으로 있는데 저놈이 나라를 구할 놈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선조는 이순신이 누군지를 몰라.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성룡 대감이 저놈입니다. 저놈입니다. 단 13일 만에 육군 중장으로 진급합니다. 6계급으로 올라가 버려. 6계급을. 근데 그 당시 법에 의하면 2계급을 못 올라가게 돼 있어. 못 올라가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정읍 현감에서 진도 만호로 보내. 그럼 가는 도중에 또 진급시켜. 2계급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 또 어디로 가? 이순신 장군이. 그럼 가는 도중에 또 진급시켜. 덜이 가라. 그래가지고 전라좌도 수군철도사 정3품으로 진급시켜버려. 그럼 뭐예요? 그거 비선실세의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이 원칙을 지키는 걸 봤단 말이에요. 누가 봤어요? 그 윤두수 대감이나 유성룡 대감이 봤어. 그러니까 저놈이 저 사람이 저 장수가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정읍 현감에서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올라가 버려.
6계급 승진이에요. 6계급. 장군이 가는 곳이면 살 것 같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제 스폰서분들이죠. 혹시 쫄병으로 계속 남고 싶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스폰서가 되실 건데 파트너들이 스폰서님을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되시라고. 그렇게 원균같이 돼가지고 저 사람 따라가면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신뢰요, 신뢰. 내가 어떻게 파트너들에게 신뢰를 줄 것이냐. 신뢰를 주려면은 바로 인문,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무늬가 돼야 돼, 사람의 무늬가. 그게 돈 무늬가 되거나 권력의 무늬가 되거나 지위의 무늬가 되면 그 사람은 신뢰가 없어요. 우리 동양 사상을 2500년간 지배해온 기본적인 윤리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상이라고 통상 부릅니다. 오상, 오상, 다섯 가지 요 상자는 요 상자입니다. 다섯 가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도리. 이걸 오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오상이 뭐냐?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 그렇죠? 갑자기 물어보면 모릅니다. 우리 집에도 요 아파트니까 이렇게 비밀번호가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누르면 누르는데 뒤에서 마누라 갑자기 우리 집 번호 몇 번이지? 그러면 갑자기 생각 안 나. 이게 몇 번이었더라? 갑자기 물으면 생각이 안 나요. 오상이 인의 예지 신. 들어보셨죠? 예, 인의 예 지 신입니다. 인의 예지 신. 이걸 오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 인은 공자의 중심 사상인데 제자들이 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제자의 수준에 따라서 말합니다. 항상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 눈높이 교육을 해. 어떤 제자가 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인은 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인은 사람이다. 사람이야, 사람. 인은 사람이다. 인이 없는 놈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또 번지라는 제자가 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은 애인이다. 걸프렌드가 아니고 이거 동사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면 그것이 마치 내 어려움 같고 상대방의 즐거운 것을 보면 내 즐거움 같고 이거거든요. 감수성. 그러니까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인문이에요. 사람의 무늬를 그려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무늬를 그려나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인문적 소양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문화예술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 과거의 경제학에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 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 이걸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일을 할 때 노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본과 노동이 결합해서 일을 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거기서 생산물이 나오고 그 생산물의 생산성에 따라서 소득이 생깁니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인간은 자본과 결합했을 때 생산성이 올라가요. 그 자본이 뭐냐? 이게 자본이에요. 이게 마이크가 자본이고 이 건물이 자본이고 책상 의자가 이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본. 다시 말하면 제가 마이크라는 자본과 내 노동력이 결합해서 강의를 한 것과 이거 없이 이렇게 한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생산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다음에 앞에 우리 사장님들이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강의를 듣는 거하고 맨바닥에 앉아서 들어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산성이 달라져요. 효과가 다르다고요. 이만큼 자본은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지금 전등이 자본이거든요. 전등이 없이 깜깜한 데서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데
생산성이 떨어져요.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눈에 보이는 자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점점 중요하게 되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빌 게이츠 세계 최고 부자죠. 빌 게이츠 공장 있습니까? 없어요. 땅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 시애틀에 가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어요. 본사 새로 지었더라고. 또 몇 층 안 돼. 4층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본사에 사람이 안 보여. 사람 이 머리 잘 들어간 놈들이 요것만 하고 앉아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 세계 최고 부자예요. 거기서 나오는 생산성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컴퓨터 전부 윈도우로 돌아가죠. 그런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애플 공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애플 스마트폰 있죠? 공장도 없어요. 전부 부품 삼성에 사다 중국에 사다 그렇게 해요. 자기들은 디자인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계 최고 기업이란 말이에요. 구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인텐저블 무형적인 자본이 점점 중요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아까 인우예지 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상으로 예를 들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과 신뢰가 없는 사람은 누가 더 돈을 잘 벌겠냐고 말이야. 신뢰가 있는 사람이 훨씬 잘 벌어요. 그렇다면 신뢰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본. 인도 마찬가지죠. 인의 예지 신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겸손이 섬긴다. 겸손히 섬기는 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결코 아니에요. 바로 인의예지신이라는 것도 전부 다 인간의 감수성, 감정이입 능력. 파트너가 성공하면 그리고 기뻐하면 내가 기쁘고 파트너가 돈을 못 벌어서 생활이 어려우면 내 마음이 아프고 이게 감수성이에요. 센시티비티고 이게 인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은 인이다. 인은 곧 사람이다. 사람은 곧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으면 감수성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뭐 인사 잘하고 무슨 웃고 그런 걸 겸손이라는 거래.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 겸손하지 않고는 남의 말을 못 들어요. 그렇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거.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인정하는 거. 이걸 겸손이라 그래. 이 현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요. 성경 보신 분들은 못 보신 분들도 다 이 말 알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그 다음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이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철칙으로 통합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존경을 못 받아요. 아주 조롱을 당한다고요. 다음. 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존경할 때만 존경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존경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교만한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존경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만한 자는 남의 오만을 싫어한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친구들이 많은데 아주 오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오만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오만한 놈도 겸손한 놈을 또 제일 좋아해. 저는 오만하면서 말이지. 또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이든 겸손한 사람이든 겸손한 사람을 제일 좋아해. 누가 사업을 잘하겠냐 그 말이야. 오만한 사람이 잘할까? 겸손한 사람이 잘할까? 그러면 겸손은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예,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아주 건국의 아버지죠. 교활함은 능력 부족에서 생긴다. 능력 부족한 사람이 그 능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꾸 교만해져. 에머슨이라는 분이 한 말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어떤 면에서 나보다 낫다. 그래서 난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 이건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삼인행 피루 아사언이라는 공자가 직접 한 말이에요.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스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말 안 했어요. 그렇죠? 반드시. 근데 여기서 3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세 사람이란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이다. 그러니까 어떤 서양의 철학자가 한 말이 있죠.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맞죠? 자기가 아는 것 외에 또 아는 거 있는 분. 딱 맞아요.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그러면 아무리 사회적 캐리어가 좋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영문학 박사고 의학 박사고 무슨 저 경제학 박사고 간에 다단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만 몰라. 그렇죠? 다단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승이에요. 스승. 그런데 공자가 현자 또는 현인이라고 많은 현자 또는 현인이라고 그 사람 현인이다 그런 말 써요. 그 사람 현자다. 그러면 이 현자라는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현자가 아니다. 공자가 말하는 현자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것에서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을 현자라고 부르. 그러니까 대단히 학력이 높다거나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을 현자라 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먼저 한 사람. 그럼 현자에게 배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배추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데 아줌마가 그걸 알면 그 분야에서는 이 아줌마가 현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현자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나는 배추 농사 짓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현자. 현자. 그러니까 삼인행 필요하사 공자가 하는 말이 세 사람이 가면 여기 세 사람은 꼭 3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이다. 내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필요하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스승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사회적 캐리어가 또는 제도권 교육이 어찌 됐건 간에 전부 다 내 스승이다.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자, 위대한 사람은 항상 미미한 사람을 원한다. 지 뿔도 아닌 놈이 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사람은 항상 밑에 있어요. 항상 겸손하게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언제 나 잘났다고 떠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성철 스님, 김수산 추기경이 떠들었습니까? 안 떠들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거기 따라.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명언이 이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자신이 무지하다를 아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다. 이건 소크라테스 말인데 많은 현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 에머슨도 똑같은 얘기를 해.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아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다. 자,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이건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라는 것은요 그것이 곧 악이에요. 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도의 한 아주 강력한 왕이 현신, 그 신하에게 물었어요. 알고 저지르는 죄가 더 나쁘냐?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더 나쁘냐? 그러니까 현자가 하는 말이 임금님,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더 나쁩니다.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알고 죄를 저지르면 안 들키기 위해서 조심합니다. 도둑질이라도 조금 합니다. 모르고 저지르면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해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무지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근데 동서양의 생각이 똑같죠. 인도의 생각, 한국의 생각,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불법을 하지 말라는,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회사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몰라서. 왜 몰라요? 교만해서 몰라. 다시 말하면 이런 미팅에 안 나와. 안 나와요. 그 뭐 내가 다 알아. 그런다고? 그러면 강의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강의는 못하는데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는 몰라. 거기서 모든 이상한 문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 이건 아주 논어에 있는 말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입니다. 이게 공자의 3대 제자가
물론 공자는 10대 제자를 언급했지만 가장 가까운 공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그 자체인 3대 제자가 있습니다. 안회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건 공자의 학문의 분신이에요. 학문의 분신. 공자보다 무려 30세가 젊은 이 제자인데 공자도 이 제자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회만 못하다. 이렇게 자기 제자인데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스승이. 나는 안회만 못하다. 나는 덕에 있어서는 안회만 못하다. 자기 30세 제자인데. 그 다음에 자로라는 제자. 6세 연하입니다. 이건 아주 깡패였거든. 공자를 죽이려고 나타났다가 공자의 제자가 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용기에 있어서는 자로만 못하다. 이렇게 대단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공이란. 요 공자를 성인으로 만든 사람이 자공입니다. 아주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번, 아주 장사와 외교의 아주 달인 자공이에요. 제자예요. 자공이 없어서 오늘날 공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스승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는 외교, 언변에 있어서는 자공만 못하다. 자기 제자를 하나하나를 나는 무엇에 있어서는 무엇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런데 왜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장점을 알아주기 때문이지. 알아주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럼 다 스폰서입니다. 혹시 여기 나는 파트너만 해야 되겠다 그런 분 안 계시나? 없죠? 다 스폰서예요. 나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 말자는 나보다 무엇에서 더 낫고 정자는 나보다 무엇에서 더 낫고 순자는 나보다 무엇에서 더 낫고 이렇게 해주면 존경을 받아요. 그렇지 않고 전혀는 나보다 무엇이 못하고 전혀는 나보다 무엇이 못하고 그러면 존경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요 말을 톨스토이가 인생론에다 이걸 인용해놨더라고.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19세기 말에 벌써 논어를 다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간이 안다는 것,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온 것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렇게 톨스토이가 써놨어. 톨스토이 인생 읽어보세요. 거기가 이 말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거에는 모르니까.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유야, 내가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회녀 지지호. 지지위 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시지야.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여기 앉아계시면 쪽팔릴 거 전혀 없어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존경하나 존경도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언제 관심을 갖느냐? 월천댁이 되면 그때야 관심을 가져. 어떻게 네가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 진작 얘기하지. 얘기했는데 너나 하라고 그랬거든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족이 제일 반대하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는 유일한 방법은 월천댁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얼굴 예뻐졌다고 관심 안 갔습니다. 관심 안 가져요. 주머니가 두툼해지면 그때 관심을 가져. 그때 관심을 가져. 자, 서론만 하다 그만뒀는데요. 아무튼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월천댁, 이천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